임자동 이런 거 유명하죠. 완전면이요. 임자동에서 최고예요. 최고예요. 어민들의 제보와 함께 오늘 찾아간 곳은 민호의 고향 임자동. 이곳 민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조폐갔을 만큼 맛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호어라는 요리법이 신문에 게재될 만큼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맛을 확인하기 위해 전장포로 찾아가 봤습니다. 때마침 민호를 손질하고 계신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오동통한 민호 아래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와. 어따 민호 인자 잡았고 놈이라 여간 좋다 성하고 이 알도 여간 그런다. 민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것이 비싸지. 이때 우리가 찾던 진짜 민호란을 가지고 오시는 어머니. 그런데 색깔이 까만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2, 3일간 재래간장에 숙성시켜 놓은 뒤 고소한 참기름을 발라 3일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두면 이런 두툼한 민호 어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빛깔이 이것은 센 것이로 못 먹게 몰래서 먹어야지. 아, 왜 센 거는 못 먹어요? 센 것이로 이것은 못 먹지 알이라 이것이 그러고 저 찌개 한다 해도 이것이 다 풀어져 버려. 민호 어란은 요리 과정이 까다롭고 그 양이 많지 않아 옛부터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냄새 맡으면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요. 입에도 금방 넣었으면 쓰겠어요 지금. 잡숴보시 언니. 아이고. 동생의 정성이 담긴 민호 어란을 조금씩 음미해 보는데요. 아, 딱 기가 막히게 맛있네. 심심한 입맛도 달랬겠다. 담내로 멋진 민호 손질 실력을 선보이시는 어머니. 탱탱한 육질의 탄력이 눈으로 먼저 전해집니다. 손님이라 살이 확실히 단단해하고 좋아. 탱탱하고만 살이. 민호 살의 쫀득함과 담백함이 절로 느껴지는 민호 회인데요. 다음으로 손질할 부분은 민호 등뼈인데요. 살과 함께 고소한 뼈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민호 뱃살 손질. 이 부위는 마치 돼지 삼겹살과 같은 맛이나 담백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발라낸 부분은 이 마을 별미 중에 별미라 불리는 민어 껍데기. 다른 부위들보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 오히려 살보다 껍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껍데기 음식 요리법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담그자마자 바로 빼야지. 이거 오래 놔두면 이것이 뭉그러져 버려. 민어 껍질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이 배가 되는 민어 껍질 데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번엔 건민어를 가지러 가셨군요. 꼬들꼬들하니 말려가지고 쪄서 들면 더 훨씬 맛있어요. 담백하고. 건민어는 임자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저장성 음식입니다. 이번엔 이걸 이용해서 임자도시 건민어찜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선 가마솥에 건민어 하나만 넣고 30분 정도 쪄주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쪄낸 건민어 위에 고소한 참기름을 아낌없이 겹겹이 발라주는데 속까지 맛이 배도록 바른 곳에 여러 번 덧칠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실고추를 뿌려 예쁘게 음식을 장식해주면 건민어찜 완성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제사 때나 냉길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행사마당 이런 거를 해요. 이 마을의 풍석이요. 다음은 건민어찜과 함께 먹을 밥을 드시려는 것 같은데 솥에는 정작 쌀뜨물만 넣으시네요. 마른 걸로 국을 끓일 때는 쌀뜨물로 해야 고소한 맛이 나. 끓고 있는 쌀뜨물에 특제 양념과 잘라놓은 건민어 그리고 홍고추를 넣어주고 1시간 정도 한 소끔 푹 끓여내면 진하고 깊게 우러낸 사골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임자도시 건민어 곰국이 완성됩니다. 여행 가는 사람이 미네를 먹고 갔는데 미네를 안 먹고 간 사람들은 다 지쳐버린디 미네 먹고 두 사람은 미네 먹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지치지가 않고 건강하고.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한상 푸짐한 인자도시 민어 국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이 맛있는 거 겁나 게 빨리 와라. 아이 남자는 얼리 뭐랄게.
자리에 앉자마자 민어춤을 잡아 한 입에 쏙.